저렴한 타리타리 느타리가 버섯의 왕 소리 들을 수 있는 느타리 버섯 볶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느타리 버섯 한 팩 대략 200g을 준비해가 쭉쭉쭉 뜯어줍니다. 뜯는데 정도가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대충 잡아가 찢습니다. 그리고 양념장 제조 고춧가루 1스푼, 7g, 설탕 1스푼, 10g, 간마늘 반스푼, 10g, 진간장 2스푼, 16g, 미림 3스푼, 24g, 고추장 3분의 2스푼, 20g, 된장 3분의 1스푼, 10g, 굴소스 반스푼, 6에서 7g, 물엿 2스푼, 24g, 청양고추 1개를 쓱쓱 잘라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대파, 다진 걸로 한 큰술 7g, 물 3스푼, 24g, 고춧가루 한두 꼬집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마지막에 느타리를 1.5배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꿀팁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팬은 20cm 이상 넓은 팬을 사용하시고 팬에 참기름 1스푼, 6g을 부어주시고 불을 강불, 강불로 올리가 기름을 달궈줍니다. 그리고 버섯을 100g 절반만 들이부어줍니다. 전 오늘 두 번에 나눠가 볶아줄 겁니다. 그 이유는 버섯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넓은 뒤집개로 꾹꾹 눌러가면서 볶아주면 버섯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팬에 올라오는 열기를 제대로 받은가 동시에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가 좀 더 쫄깃한 버섯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200g을 다 들이붓고 볶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꾹꾹 눌러가면서 1분 정도로 볶아주면 버섯이 숨을 적당히 쉬고 있습니다. 이때 죽어가는 버섯에 심폐소생술을 해줄 양념장을 들이부어줍니다. 저처럼 두 번에 나눠가 볶으셨으면 양념장을 절반만 부어주시고 한 방에 다 볶으신 분들은 양념장을 전부 다 때려부어줍니다. 양념장을 붓고 강불 유지한 채 3-40초 정도를 강하게 비리리 볶아주시면 이런 비주얼이 나옵니다. 이제 요걸도 맛깔나게 즐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을 끄고 버섯 위에다가 잘게 채썬 청양고추 반개 정도와 대파, 흰대, 초록대를 반반 섞어가 다진 거 한 스푼 7g 정도를 골고루 뿌려주십시오. 양념에 들어간 거랑 다르게 생대파와 생청양고추를 요거랑 같이 뜯어 먹으면 맛은 있지만 왕이 되기에 살짝 부족했던 느타리가 My precious 하면서 왕이 아닌데 이건 골룸이잖아 뭐 우여둥둥 앵간한 버섯은 다 제낄 수 있는 느타리 버섯 볶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